박성현 같은 허리 허리 골병수인. 자, 요거는 정말 이제 몸을 잘 써야죠. 몸을. 네, 왜냐면 지금은 제가 손이 안 좋아서 드립을 세게도 못 잡고, 드립을 세게 못 잡으니까 팔도 못 이들고, 그래서 그냥 정말 살짝 이런 식으로밖에 못 이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항상 팔을 쓰는 걸 강조하는데, 팔을 몸통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. 네, 지금은 팔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니까 몸통만으로 해볼게요. 이거 한번 허리가 한번 하고 끝내야 돼요.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. 이러면은 제가 지금 볼 스피드가 한 70 요렇게 나오죠. 네. 그러면은 레디? 정말 이거는 백스윙을 할 때는 만약 이렇게 몸만 돌리면 이 클럽이 안 오니까 몸과 같이 빼 이렇게 이제 팔이랑 몸이랑 삼각형을 유지하는데, 여기서부터는 팔을 뒤두르면 이런 느낌의 스윙인데, 몸을 이제 정말 몸을 몸만으로 레디? 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의 스윙이거든요. 몸이 클럽을 이끄는. 저는 몸통 스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요렇게 하면은 뭐 일단은 몸에 무리 또 좀 많이 오고, 레디? 항상 박성현이라든지 타이거우즈라든지 몸통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상의 염려가 오겠죠. 그리고 그냥 툭툭 치는 사람들은 뭔가 부상보다는 몸통을 많이 쓰는 부상보다는 항상 뭐 평균이 좋은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래서 뭐 있고,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골프를 쉽게 하려면 그냥 우리는 골프 클럽을 이 손으로 잡고 있고 팔로 잡고 있으니까 팔로 일단 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폼이 멋있든 아니면은 팔을 너무 쓰면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팔을 배제를 하고 레디? 몸통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, 일단 팔이라 손이라도 잘 써야지 뭘 몸통을 쓰곤 하지. 팔도 못 쓰는데 여기서 몸만 쓴다 그럼 이렇게 돼요. 네, 항상 몸이라는 거는 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통만 쓴다라고 해도 팔이 같이 와야 이렇게 진행이, 내 몸의 삼각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여기서 팔을 못 쓰는 사람들은 몸만 쓰려고 하면 이게 항상 뒤처집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몸통 팔을 강조를 하는 게 절대 몸통 스윙을 하지 말고 팔만 써라 이게 아닌, 팔과 손을 우리가 항상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손과 팔, 손가락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으로 넘어가자. 더 이제 더 깊은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깊은 뭐 이런 경지에 오르는 그쪽으로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. 프로들이 몸통을 쓰니까 나는 몸통을 쓸래 이래 버리면은 자기는 프로들이 한 10년, 20년 만들어 놓은 경지를 나는 지금 할래 이런 거거든요. 네,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항상 그냥 쉽게 팔로 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큰 근육, 뭔가 전체적인 몸을 쓰고 싶으면 팔이랑 같이 몸을 쓰면서 이렇게 치면 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허리 무리 스윙입니다. 그러면 또 바로 가고, 지금 손 병신 상태인데 그래도 볼스피드 66에, 여기가 백스핀이 안 나오면 거리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볼스피드 66이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쓸 수 있으면은 굉장히 뭐 멋있는 스윙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항상 골프 클럽을 잡고 있는 손가락, 그 다음에 손목, 그 다음에 팔꿈치, 어깨,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훨씬 골프를 좀 쉽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립이 생각외로 뭐 힘 안 주고 뭐 몸통으로 치도 거리가 많이 나네요. 예. 여기서 이제 제가 손이 낮고 팔도 좀 더 도움을 주면 거리가 더 나겠죠. 어쨌든 작은 근육,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늘 쓰고 있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위를 먼저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